한국어 배울 때 뭐 어려웠던 점이 뭐였어요? 우리나라, 우리 엄마 이런 표현 있잖아요. 예. 아. 보통 외국어로 막 내 엄마, 내 나라, 뭐 약간 개인주의지가 그렇죠, 있어가지고요. 그렇죠. 그 어려 엄마를 뭐 나누는구나 이런 생각도 받았어요. 우리 엄마, 그렇죠, 그렇죠. 야, 우리 다 같이 그럼요. 같은 한 가족으로처럼 산다. 이게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저도 이제 한국 사람들에서 봐도 우리나라라고 하고 싶을 정도 그쵸? 감동이었어요. 아. 이제 구절 수도 우리 구절이에요. 우리 구절, 우리 구절, 우리 구절, 우리 구절. 우리 구절. 우리 구절이에요. 그럼요, 그럼요. 여기 우리 구절입니다. 대한 구절. 한국 남자도. 한국 남자? 매력적이에요. 한국 남자 매력적이죠. 아. 영화관 가면 여자 화장실 옆에 남자 쭉 이렇게 줄여서 있잖아요. 기다려야죠. 딱 가방 들고 이렇게 조그만 가방 드는 남자는 진짜 한국밖에 없어요. 여자분들이 잘 모르는 게 있는데 화장실 앞에서 가방 들어준 남자들이 이렇게 몇몇 있잖아요. 있죠. 네, 네. 근데 그분들이 다른 남자가 자기를 어떻게 쳐다볼까 하는 걱정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아, 지금 저 사람이 날 보면서 뭘, 날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서 자기 딴에는 여자 가방은 들었지만 뭔가 좀 터프한 모습 보여주다 괜히 껄렁껄렁하게. 어떤 맞아요. 사람은 그 그냥 어깨 매는 네. 그 가방인데 백팩처럼 이렇게 양쪽으로 해가지고 진짜 웃겨서 생각나서 그 귀하 시험을 어떻게 보는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아 진짜 그게 원래 2차로 네, 나누시고 있는데요. 네. 1차는 필기고요. 2차는 면접인데요. 아, 그렇죠. 귀화 준비책이 있는데 아 귀화 준비책이요? 귀화 책도 있어요. 따로 그 책 딱 열면은 내 친구들도 보고 야 이런 것도 나도 모르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그거 공부하고 진짜 어려워요. 어렵나 봐요. 역사 막 와. 한국 뭐 무슨 뭐 뭐 대통령 체도 막 뭐 중요한 명절들 다 알아야 돼요. 게다가 딱 면접 들어가잖아요. 네. 애국가 불러야 돼요. 들어가자마자 딱 인사만 하고 바로 애국가 불러주세요 이런 거예요. 잠깐만 그럼 여기서 애국가 1절만 한번 살짝 이제 곧 있으면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아야 됩니다. 딴딴딴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달도록 좋아요. 하나님을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사 삼천리 화려각산 내 한 사람 내 하늘로 길이 보존하사 음정을 안 보는 거 있죠? 혜인은 네. 한국에 온 지 얼마나 됐죠? 2007년에 왔어요. 사실 제가 처음에 한국 올 때 첫 번째 가는 식당은 중국 식당이었어요. 근데 짬뽕은 나왔어요. 네. 짬뽕. 어? 이게 중국? 중국에서 저는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중국 어쩌고 짬뽕이. 그렇다고요? 아 진짜?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저는. 그 다음에 또 짜장면이 나왔어요. 네. 어? 짜장면, 제가 먹었던 짜장면은 빨간색이었어요. 근데 이 짜장면은 까만데, 까만색 있는데, 그냥 그런 거에 되게 충격받았어요. 그렇구나. 중국 식당인데 중국이 없는 요리가. 두 자리는 제일 신기했던 게 뭐예요, 한국에서? 빵가게 가시잖아요. 딱 먹었는데, 이거 뭐지? 이거 폈는데 이거 검정색이 있더라고요. 팥이죠. 팥 너무 맛있죠. 우리나라에서 팥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뭐지 싶어는 진짜 맛 없었어요. 아니 그럴 수 있어요. 왜? 우리 동생은 아직도 못 먹어요. 팥빵을. 네. 은혁도 못 먹어요. 은혁도 네. 팥을 못 먹어요. 좀 먹어요. 좀. 이제는 먹을 때가 됐어요. 그래 뭐 좀 먹어요. 뭐래도 먹어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이루마! 그나저나
그동안에 뭐 이렇게 텔레비전 여러 가지 프로그램